의성의 조성 예정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 일행이 지난주 금요일 일본을 방문한 이후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 일대의 빈집 활용과 청년연 일자리 창출 관련 강의 사례를 통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접목할 수 있는지 타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1,700여억 원을 들여 지방 소멸을 막는 시범마을을 의성군 안계면에 조성하는데 일주일 전 이철우 지사의 의성 현장 방문을 계기로 외지 청년을 유입할 방안을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